네, 미국의 흑인 유권자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흑인 표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흑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두 후보자의 구애가 뜨겁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의 경쟁 속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동력 중 하나는 바로 흑인 표심입니다. 흑인 유권자 상당수가 바이든의 실망에 트럼프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정치적 차별 때문이라며 이탈한 흑인들에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I think that's why the black people are so much on my side now because they see what's happening to me happens to them. 바이든 대통령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차별을 문제 삼으며 떠나가는 집토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My predecessor and his extreme MAGA friends are now going after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ll across America. 재임 기간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에 전폭적 지원을 했음을 강조하며 흑인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유세 일정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hey want a country for some, not for all. But I've always believed that the promise of America is big enough for everyone to succeed. 한 여론조사 기관은 지난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 92%가 바이든을 선택했고 트럼프는 8%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들로부터 20%가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표심이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